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어릴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늘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설교보다 기도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기도해주면 항상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묵상한 본문인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략 지혜로운 사람으로 검증되기에 이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왕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유리한 협상을 맺고 그리고 그 바탕에 자연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되는 것과 자연계의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그의 두뇌 용량이 크고 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죠. 수천 편의 잠언과 노래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우리가 6장 뒤로 가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는데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죠.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모든 분야의 이야기들을 물어보니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막힘이 없고 기탄이 없군요.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당신에 대한 좋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지혜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교육열로 그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습니다. 그 교육열을 대변하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성취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죠. 서울에 강남이 생기면서 그 교육열은 강남이라는 말로 대변되다가 팔학군 그리고 근자에는 스카이캐슬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유행어를 따르면 지혜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지혜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테크닉, 기술 같은 거죠. 또 실패하지 않을 상식과 수단.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 바른 방법 그런 얘기로 하지 않고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기본이 된다.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대신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은 비껴나고 내가 마음이 두렵든지 걱정이 되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은 일단 비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 그것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그는 지혜의 끝판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디에 드러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두 창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여자가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근데 창녀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떳떳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솔로몬이 그런 어떤 긍휼 또 그런 사회적인 냉대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려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와 저 여인이 거의 비슷할 때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가졌는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우리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까 죽어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과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바꿔 친 겁니다. 그 아이를 잘못하다가 눌러가지고 질식사를 시켰는데 그래서 바꿔놓은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는 거짓말입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유명한 칼로 절반을 잘라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나눠서 주어라. 첫 번째 여자가 그때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시라고. 그때 누가 엄마인지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심리적인 대화 기법을 사용해서 마음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자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혜의 한계가 어디서 드러날까? 먼저 이 첫 번째 여인에게 우리는 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여인이 과연 사랑이 많은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자가 아마도 이 아들의 엄마일 수도 있고 또 이 아들의 엄마가 되기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밝혀냈지만 정말 생물학적인 엄마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 상황이 뻔한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여인은 자기 아들이 진짜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이 살아있는 저 아이에 대한 굉장한 사랑과 집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군대 가면 고만한 또래만 보거나 휴가 나온 사람만 봐도 아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여인은 아주 차갑고 괴팍한 성품이죠.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걸 절반으로 잘라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차갑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아들의 엄마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가운 엄마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녀는 무정하고 아니면 혹은 말로 예? 상한 마음에서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그녀의 엄마 그 아이의 엄마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가지에만 들어보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두 명의 엄마가 한 명은 차갑고 한 명은 따뜻한데 두 명이 둘 다 이 아이를 상대방에 달라주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 솔로몬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까요? 목소리? 얼굴빛? 성격? 예,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뭘로요? 뭘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 심정적인 이유로?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했다는 것이 그의 엄마의 기준이 된다? 만약에 연기를 했다면, 한 명은 그냥 쿨했다면.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사심이 없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떠서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소외된 이에게 귀 기울이고 죄인이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혜는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1,000번의 예배, 그 기부원의 꿈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연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졌고 또 수천 편의 잠언을 기록하고 많은 시를 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부산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왜 부산물인가 하면은 그거 가지고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별로 할 게 없어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언제 써먹을까요? 써먹을 게 없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자기의 삶을 한번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유소에 가면 포인트가 많을까? 그것도 지혜입니다. 한번 들은 전화번호를 안 잊어버리는 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잊어버린다고 해서 인생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외교술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은 지나가고 왕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의 지혜는 바로 기브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의의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의 형은 낳자마자 죽었고 그리고 솔로몬도 사실은 정당성이 없었으나 그러나 나단은 그에게 여디디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야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의 사람 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도 은혜의 사람 그 중에서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언약을 이어가기에 적절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 여디디아를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 다윗의 약속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왕기의 행간을 그렇게 읽어보는 거죠. 복음과 은혜의 눈으로 그렇게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왕이니까 1,000번 예배 드리는 게 쉬울 거다. 제가 20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마음께 와서 20년 동안 설교 몇 번 했나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뭐 자세히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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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한 5천 번 하지 않았을까? 4천에서 5천 번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영국,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네, 30만 마일? 그러면서 아마도 수만 번의 설교를, 수만 번의 설교를,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래서 올리면 조회수가,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방곡곡 마을마을, 정말 몇 명이라도 있는 마을이면 그가 말을 타고 가서, 70대에도 그는 하루에도 10번 이상을 설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은 그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운이 뚫리는 대로 세상이 어떻게 내게 주단을 깔아주면 아니면 말고,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님 편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살려고 했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사코 붙잡아야 되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렇습니다. 꿈일 뿐입니다. 인생은 꿈, 헛된 꿈, 바로 그 꿈일 뿐입니다. 그런 꿈일 뿐인 그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왕도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도란 지배하고 통치하고 영광을 얻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왕이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궁을 크게 짓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왕궁을 오두막처럼 지어놓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뭉개버릴 겁니다. 그래서 왕궁은 크고 위험있게 짓는 것입니다. 대관식은 장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힘이 있고 그리고 생사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왕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라를 유지할 수도, 제국을 이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왕도를 취합니다. 그가 원하는 왕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꿈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꿈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솔로몬의 1,000번의 예배는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왜 다윗의 하나님이 중요하냐고요? 블레즈 파스칼은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 나중에는 복음의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는 8년을 더 살았습니다. 39살에 죽었는데 마차 사고를 당해서 그는 8시간 콤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콤마 상태에서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지금에 와서 무슨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불, 그렇게 씁니다. 과학자인, 과학적인 사고라는 그가 콤마 상태에서 그런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평소 같으면 의미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뭐 뇌파가 어떻게 헷갈렸나 보지.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현존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서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불이라고 남은 인생을 써놓고 다녔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도를 버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는 왕도를 택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의 꿈이 아니라 예배자의 꿈입니다. 저희는 열방의 장사꾼이요. 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꿈을 꾸고 예배자의 꿈이 올바른 길을 보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 지혜가 잘 다스리는 지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건 부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남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복음의 정신에서 발흥했다고 막스 베버는 얘기했는데 발흥하자마자 자본주의는 복음을 버리고 지가 알아서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지혜가 나왔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왜 지혜를 주셨느냐? 두 번째는 성전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핵심 주제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이는 성전, 이 벽돌과 나무로 된 성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건 지금 빗나간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나중에 자기가 직접 허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지난주는 특새 기간인데 제가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그 교재를 이제 교정하고 만들고 그런 일이 막 눈앞에 닥쳐 있어서 계속 거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연이 돼서 주일 설교 준비는 약간 뒷전이고 그걸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12시, 1시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신데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 찬양인데 그걸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보내서 보니까 어하나 어제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어하나 모임인데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율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마음이 밝아졌는데 그 다음 순간 여기가 어디지? 보니까 여기 강단이었습니다. 여기 강단에 아이들이 막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어화나를 본당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 주일을 앞두고 70명이 여기서 올라와서 뛰고 막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주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 더 들어가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에게 주일과 성전이란 무엇이죠? 거기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70명과 교사 14명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본당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를까요? 모르지 않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또 그런 성전이 되게 하자는 건 저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 같은 거죠.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우리 교회가 100% 교회당이 활용되게 하자, 당연히 그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무대에 올라서고 어디서 들어가고 나올까, 그래서 무대가 좁다는데 성전을 지으면서도 가슴앓이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왜 주일을 앞두고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제 안에 있는 이율 배반입니다. 이율 배반. 성전은 명목상의 우상화된 곳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난장판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뛰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성전은 결국은 장마당이나 다를 게 없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예배당이었나? 아니면 그냥 개마인드 하우스, 그냥 공예당이었나? 거기에서 스포츠 댄스를 하는 아니면 파티장이 되어도 결국은 교회는 뭔가 공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예배만 드려야 하는가? 정말 모든 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공익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세속화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드리느냐 성전 밖에서 드리느냐, 성전 밖에서 드리는 것을 허용했느냐에 따라서 나쁜 왕, 그리고 성전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왕으로 기준이 나눕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왕기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착잡한 마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프랑크푸르트 오스트에서 저희가 공장지대에서 건물을 그 크리스투스 센트룸이라는 독일의 그 프라이키리셰, 그러니까 국교회가 아닌 자유로운 교회가 3층짜리를 자기들이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2층을 빌려서 예배를 들어갑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그 공장지대 안으로. 그 교회가 원래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식 2층이죠. 그러다가 아래층으로, 반 지하인 그 아래층으로 이제 좀 더 넓으니까 거기로 예배를 가면서 우리에게 세를 줬어요. 주일날만 쓰는 거예요. 주일날만 시간을 몇 시간 정해서 쓰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점심을 먹지 않았냐면 아마 우리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특별한 행사 때 우리가 뭐 이웃 초청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가볍게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주일에 매번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의 철칙을 깨트린 거예요. 이민 역사가 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원칙 넘버원이 식사한다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얻을 때 전교인이 식사할 수 있는가를 보고 건물을 구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철칙처럼 되어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하고. 그럼 저는 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교회와 리더십들을 제가 설득해 왔는가? 그 이유는 제 교회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지 전교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10분의 1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람이 적다면 적어도 10분의 1이 준비해야 될 겁니다. 100명이 넘어간다면 10분의 1 이상이 준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주말과 예배 시간에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누군가는 예배의 뒷전에 서서 빼앗긴 마르다가 되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상한 마음이 생기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교민교회와 이민교회들을 이렇게 다닐 때마다 가졌더니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은 가면은 한국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본당에서 강렬한 된장과 청국장 냄새가, 그리고 김치 냄새가 이렇게 쩔어 있는 냄새가 딱 들어가면은 그렇게 났습니다. 저는 일종의 거기에서 죄의식 같은 그리고 아픔 같은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 성전으로 와서도 식당을 만들고 이제는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을 일시에 예배 끝나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도 부족했고 그래서 어차피 잘 되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와서 용역을 주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예배 끝나고 가서 밥만 먹으면 되는 그럴 형편도 또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지 않아서 리더십들이 함께 그러면 식사는 유보합시다. 저는 내심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트 오스트에 있을 때 그곳을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공동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행사가 하고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장소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예배 본당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도 뭐 복도에서도 하고 본당에서도 거기 어차피 전통 교회가 아니라 뭐 건물이거든요. 기둥이 있는 건물이어서 예배당으로 쓸 뿐이지. 그래서 강단만 치운다면 뭐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의자도 그냥 다 떨어진 의자를 개별 의자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 앉으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태피시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마 회색, 파란색 계열의 그런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많이 흘리죠. 한국 음식은 뭐가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교회 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컵라면을 확 쏟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컵라면을 확 바닥에 카펫에 본당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하나. 담임 목사가 막 달려들어서 그걸 치우는 걸 하면 굉장히 민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부모가 주위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의외로 그 주변 사람들이 담담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카펫이었거든요. 그리고 컵라면을 쏟았는데 굉장히 담담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그 담담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죄의식을 또 느끼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슈발바카의 본당은 가톨릭 교회를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있었던 그 교회에서 처음에 2년 이상은 가톨릭 교회와 같이 사용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미사를 드리고 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치를 보면서 친교가 다 끝나면 들어 입장을 하라고 그래서 밖에서 동동거리고 있다가 친교가 이제 좀 묽어진다 싶으면 살짝 침투해서 저희가 빨리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드디어 전적인 사용 계약을 맺고 성전 전체를 다 쓰게 됐습니다. 그때 가톨릭 교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같은 분이죠. 평신도 대표가 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계약서를 쓰고 노타한테 가서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저에게 열쇠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열쇠를 열고 성전의 문을 탁 열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꽉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헐떡이면서 울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건물을 꼭 교회 건물을 교회에게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했다고 예. 그러면서 저 문이 방화문을 우리가 저거 만 유로가 넘는 방화문을 우리가 그렇게 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몇십 년이 된 교회인데 바닥이 파켓이었어요. 본당 바닥이 파켓인데 그 파켓을 20년 이상이 윤기를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물로 닦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지나 모래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쓸어내고 그 다음에 마른 걸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윤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쓸 때 딱 1년 만에 윤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전부 기스가 났어요. 의자를 그냥 막 끌어가지고 전부 기스가 나고 그 다음에 윤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퀴스터린이 그 성전을 관리해온 여자분이 나중에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포기했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때도
누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죄의식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 어화나를 담당했던 선생님 한 분에게 제가 또 카톡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물었던 질문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성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성전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전의 세속화일까? 아니면 진정한 복음의 도구로 성전이 거듭나는 것일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답을 썼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사춘기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아이들 데리고 오늘 처음으로 중등부 과정 트랙을 했는데 저의 걱정과 달리 너무 밝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입단 과정이라는 시간을 통해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할 수 있고 너무 감사했고요. 더 기대가 되는 건 아이들이 답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먼저는 솔직한 내면을 보게 되어 감사했고 무엇보다 들었던 답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인생의 답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되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의 큰 감사요 간증입니다. 말씀과 암송 중심의 어화나는 목사님의 마인드맵과 에어백 암송의 원리를 잘 담아낸 아이들용 제자반이라고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 자랑하며 기대해 보시라 호언장담했었답니다. 부디 조심하겠으니 부디 본당 사용의 기회를 허하소서. 그리고 제가 이게 성전에 세속하냐 아니면 성전의 본질이냐 그 질문에 또 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배와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에 충실한 하나님의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니 결코 세속화는 아니지요. 게다가 다음 날의 예배와 성전 관리를 위해 교사들이 더 레위인의 정신으로 좀 더 수고해야겠다는 마음까지 갖게 되니 선생님들을 위한 사역 훈련이요. 차세대를 세우는 인터널 플러스 차세대 디아스포라 사역이기도 하고요. 한마음교회의 세속의 바람이라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그리 전하시지 않는데 어째 이런 일이. 목사님이 이미 답을 알면서 물으심이 아니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재밌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열왕기는 이것을 솔로몬의 모든 사역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면서 너희를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예배자로 바꾸십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인데 1장은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40장은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은 미완성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온전한 그 영광된 예배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멋진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 예배자로 쓰임받고 온전한 성전 예배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은 절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절대적인 보증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자고 할 때 판타지를 가졌어요. 이 독일에 보면은 이런 이 마크트플라츠나 시청앞 광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행사가 열리고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가설 무대를 세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설 무대를 세우면 한참 옆에 서서 세우는 모습을 보고 가기도 하고 가설 무대에다가 세워져 있으면 공연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항상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즉흥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준비나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항상 마음에 좋았어요. 하나님 예배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졸면서 그냥 명분상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가슴이 뛰고 와 기대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 어딘가에 가면 의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프라이키르체인데 한 천여 명이 예배 내내 서가지고 펄펄 뛰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강단 위에 모든 사람이 올라가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고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그런 이율배반의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예외자의 모습을 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에게 그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다윗의 길을 떠나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쓰느라고 그는 지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지혜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는 몰락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자마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거 뭐예요? 왕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나그네 되고 제가 은행나무꼴,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랑과 축복이 울타리 안에 있었던,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던 그것이 이국 땅 나그네 된 삶에서 내가 예배할 처소가 없을 때 내 인생에 뿌리가 잘라진 그 느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기브온의 꿈에서 그를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 땅에서 너희를 끊고 성전이라도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혜의 끝은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9월을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의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성전에서 멀어지고, 성전은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성전과 건물에 집착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스스로를 낮추고 또 그렇게 폄하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좋은 구실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이니, 그래서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우리는 지혜를 찾아가고 그리고 물질을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명분으로는 성전을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사실은 마음속의 실리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에게 성전이란 무엇인가? 너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너의 인생에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네 생명의 중심은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거기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는 오늘 또 기브온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비전, 출애굽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참 예배자, 참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부원의 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주의 성전을 지으리. 출애굽이 그렇게 완성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 예배자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하면 되잖아. 정의로운 사회에 이루면 되잖아. 외국의 어려운 나라 돈으로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가 발전하면 되잖아.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은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땅에서 하나님 예배의 성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입술 열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기쁨 주시고